대결에서는 리바운드 그리고 국내 선수들 간의 싸움이 좀 중요했던 키워드였는데 1쿼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1쿼터에서는 먼저TV가 오늘 벤슨 선수가 라틀리프와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압도를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예. 지난 5차전에서 라틀리프가 29득점에 10리바운드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벤슨이 6득점 4리바운드로 3득점 3리바운드에 그치고 있는 라틀리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은 조금 더 앞섰던 원드립 프로미. 2쿼터는 삼성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김동욱 밀어넣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드립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더 강하고 또 전반에는 항상 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1쿼터를 앞섰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다 후반 되면은 김주성, 윤호영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했던 팀인데 일단 1쿼터를 앞섰다는 것, 연패 탈출의 기미가 보이는 거죠. 예. 확실히 초반부터 압박했던 것도 좀 통했던 수라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방금은 버튼의 아쉬운 패스,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호연, 김동욱, 마케스 커밍스, 김동욱이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고 쳤습니다. 시간이 줄어듭니다. 데프텐 커밍스, 라틀립, 샤클락 2초도 끝입니다. 득점 실패. 지금도 벤슨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슛을 컨테스트하면서 막아냈고요. 그렇죠. 멀리서 던지게 만들었죠. 예. 삼성의 공격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었던 버튼의 수비였고요. 이번에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 중간 붙여줄 때 발쪽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14초가 주어지죠. 네. 8분 57초 남은 2쿼터 그리고 공격 제한 시간은 14초입니다. 8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DB. 우중간 버튼. 커밍스 앞에 스텝백. 스위퍼. 자신의 장기를 보여줍니다. 버튼. 돌파력 있는 선수가 이렇게 스텝백까지 하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확실히 버튼의 스텝백 이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왼손잡이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제임스 하든 선수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앞서 이 스텝백 석점이 긴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삼성의 패스 미스 턴오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자신의 첫 번째 득점 버튼을 눌렀던 순간이었고요. 석점포로 득점폼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텝백하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우리나라 예. 선수의 두 발짝 정도의 거리를 한 발짝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 블락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정순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최근 4연패에 빠진 DB, 잘 나가던 DB의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 중 하나는 두경민 선수의 부진일 텐데요. 이 허리 부상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경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까지 결장한 이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그 뒷이야기에는 갓상범의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의 묘수가 있었습니다. 두경민 선수 그동안 실제로 컨디션이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요.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다른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경민 선수의 결혼 소식과 함께 일부 팬들이 악플을 남겼고 그것에 마음이 골물대로 골맞다고 하네요. 이런 두경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이상범 감독 선수가 그걸로 흔들리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두 경기 결장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두경민 선수 빨리 마음 추스려서 좋은 모습으로 코트에서 빨리 뵀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단순히 부상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좀 잡음이 있었던 두경민 선수였네요. 근데 그만큼 두경민 선수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악플이 많다는 거는 사실 못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저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신의 실력을 발휘를 해야죠. 이제 곧 국가대표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두경민 선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안개 전국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DB 1위 경우의 수를 보면 오늘 경기 포함해서 9경기 남아있는데 5승 4패시 그리고 KCC가 또 필요한 것은 잔여 9경기에서 7승 2패시인데 뭐 확실히 DB가 유리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 가장 큰 유리한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시즌 출발부터 워낙 빠르게 달려왔고 거의 패배를 모르는 팀이었는데 지금 4연패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위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두 경기 연속 두경민 선수도 선발 명단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벤슨 물러남이 2점. 뱅크슛 실패. 자, 흐릿고. 자, 지금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잘 잡았던 이우정 선수였습니다. 버튼, 플러터, 득점 실패. 골 밑에서 도와줍니다. 벤슨.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 두 번이 득점으로 이어졌다는 거.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득점을 못하면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예. 득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록뿐만 아니라 중요한 점수를 일궈냈었던 외국인 듀오의 활약이었습니다. 커밍스, 이관희. 갑자기 속걸냅니다. 달려가다 넘어졌습니다. 반칙 선언.
DB 선수들은 무슨 이유이냐 이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투샷이냐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투샷이 그렇군요. 주어졌고요. 예. 앞서 버튼에 이제 한 손으로 던지는 슛이었고 벤슨이 들어가지 않자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버튼의 방해도 있었고요. 박지훈 선수도 함께 막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훈 선수의 반칙 선언됐고 자유투 두 개로 이었습니다. 이관희 오늘 2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오늘 자유투만으로 모든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삼성은 추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유투 이후에는 아마 프레스를 걸어서 수비 범위 넓힐 가능성도 있고요. 2구도 성공했습니다. 이관희. 일단은 정상적인 수비로 사이드 패코트를 하고 있네요. 예. 30대 19가 됐습니다. 11점 차. 그리고 지역 방어. 노루 패스였고 벤슨까지 약간 길었습니다만 공격권이 뒤바뀝니다. 벤슨이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장민국 선수가 앞에서는 원투투와 쓰리투 형태의 그 포인트 랍전이거든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지역 방어 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방어 태세를 바꿨는데 삼성이 수비에서 성공을 거뒀고요. 커밍스 바깥으로 이관희 전면 돌파 속임 동작 뜹니다. 두 점 성공. 이관희 연속 득점. 득점 이후에 다시 또 커밍 선수가 버튼이 공을 못 잡게 한번 막은 다음에 다시 지역 방어로 가는 수비입니다. 예. 버튼 선수를 그만큼 견제한다는 거죠. 지역 방어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역 방어 때 외곽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우정. 사실 버튼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 방어 쓰는 건데요. 예. 지금 이우정 선수가 이렇게 3점을 터뜨리면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상민 감독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쪽이었는데 유정 선수가 오늘 석점 두 개를 기록하면서 8득점. 커밍스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두 점. 네, 커밍스가 이렇게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버튼에게 수비 부담을 안기는 거죠. 예. 33대 23 10점 차가 됐습니다. 다시 양팀 공격에서 불이 붙고 있고요. 유정이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석점포 3개째. 이게 지역방을 깨고 있는 것이 패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정 선수가 그냥 혼자서 3점으로 더 깨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3번 매직의 신스틸러로 거듭나고 있는 이우정 선수입니다. 삼성이 지역 방어를 보란듯이 깨뜨리고 있는 이우정 선수입니다. 커밍스 좌중간. 오늘 시즌 개인 최다 득점 11득점 기록하고 있는 이우정 선수입니다. 그냥 수비 샤클락 부족해요. 이관이 막걸리. 이미 샤클락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계속 가드들이 외곽을 밀려나오면서 커밍스와 라틀리프에게 공을 늦게 잡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예. 또 피켓놀이 안 되다 보니까 24초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완벽한 수비의 성공이었습니다. 예. 이 쿼터가 6분여 남아있는데 이우정 선수가 석점 4개 뿌려서 오늘 지금까지 3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미소를 되찾은 이상범 감독이었고요. 빠른 패스워크 왼쪽 코너 출발합니다. 석점 2번은 짧았습니다. 지금도 실패는 했지만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코너 쪽에서 3점까지 가는 과정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을 잘 만들어갔던 패스워크 DB였고요. 삼성은 어떨까요? 외곽 출발 커밍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DB 36대 23 커밍스는 앞선 이 장면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심판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한 경기 개인 최다 성공 석점슛 3개를 성공하고 있는 유정 선수입니다. 자유투 2개 선언. 지금도 저 위치에서 버튼에게 공을 잡게 하는 것은 사실 실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내 외곽을 모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버튼이 수비가 몰리면은 코너 쪽으로 또 양쪽으로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위치에서 공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민 감독 그리고 이상범 감독, 양팀 감독의 수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디온테 버튼. 오늘 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텝백 석점으로 자신의 첫 득점. 자유투 1구 성공하면서 4득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김주성, 윤호영 선수도 이제 후반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2구도 성공. 홈팬들이 오늘만큼은 4연패 탈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쿼터 5분여 남은 상황. 김동욱
이관이 쪽 패스 약간 길었지만 살려냈습니다. 들어가다가 패스 선택, 골 밑 라틀리프 득점 성공. 지금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예. 라틀리프 선수를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서울삼성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패스 과정에서 약간은 빡빡했습니다만 결국 라틀리프가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상민 감독은 수비가 깨졌다고 보고 다시 맨투맨으로 바꿨어요. 예. 바뀐 수비 형태, 그러나 어김없이 공격에 성공하는 DB 김태형입니다. 오늘 벤슨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벤슨이 득점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라틀리프를 끌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 공간을 지금 잘 찾아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벤슨의 패스, 주장 김태형의 마무리였고요. 40대 25. 2쿼터 득점에서도 15대 8로 DB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커밍스 바운 패스, 라틀리프, 벤슨과 버튼이 따라오자 그러나 득점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14초 정도의 공격이 두 선수에게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충분하게 잡을 수 있고요. 피켓롤 다음에 라틀리프가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가드들이 너무 밀려 나올 필요가 없어요. 빨리 공격을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예. 이번에 버튼이 돌파합니다. 반칙 선언. 앞서 커밍스의 반칙이었고요. 김태원까지 패스 연결, 바로 주인공은 로드 벤슨이었는데요. 오늘 벤슨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벤슨이 최근에 벌금을 내게 된 이후에 굉장히 활약이 좋아요. 예. 사실 본인 스스로는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더욱더 기량 향상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코너 석점 불발이었습니다. 빠른 공격, 가비를 통해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디비! 그리고 김동 선수의 반칙입니다. 김동 선수가 무릎을 약간 들었다라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짓고 백코트하고 있는 김동호. 아직까지는 겸허히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점수는 40대 27. 외곽 김태형 석점 립스톱으로! 오늘 외곽에서 자신감 있는 원주리비 포럼입니다. 지금도 벤슨의 어시스트. 한 번에 가로치기를 노렸던 것이 서울삼성의 독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전반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석점 6개를 성공하고 있는 딜이고요. 이 분위기를 삼성의 턴오버로 이어갑니다. 또 공격자가 스크린을 걸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또 턴오버. 그리고 김태형의 석점포였고요. 삼성이 조금씩 따라올 기세를 보이면 이렇게 석점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금도 벤슨의 패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잡자마자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로 잘 준 거거든요. 예. 가는 위치로 딱 가면서 김태형 선수가 주저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죠. 예. 박병호 또 한번 주저없이 던집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김태형! 이우정에 이어서 김태형도 석점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전 시간을 한번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DB는 원하는 대로 공격을 풀고 있고 삼성은 반대입니다. 이번에 김태형의 반칙. 그러나 홈팬들의 박수갈 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파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울을 하나 지금 쓰는 거죠? 예. 김태형. 오늘 석점 두 개 던져서 모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김태형 선수도 무릎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렇죠. 지금 물이 차있다고 하는데 물을 빼진 않았다고 해요. 물을 예. 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박병호 선수의 개인 반칙이었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새롭게 주장에 선임이 되면서 팀을 잘 이끌어왔고요. DB가 올 시즌 이렇게까지 사실 선두를 지킬 것이라고는 많은 예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김태용 선수가 뭐 진짜 꾸준히 일도 많이 하고 외곽도 좋고 잘해주고 있죠. 예. 또 한 번의 휘슬이었고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박병호 선수에게 반칙. 자, 삼성은 지금 뭔가 답답함에 빠져있는데 어떤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드진이 자꾸 원주 DB 수비에 밀려서 자신의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청기문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파울도 얻어내도 되고요. 예. 수비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지는데 흐트러 놓은 다음에 라틀리프나 커밍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청기문 선수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지 본인 돌파하면서 자유투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 46대 28입니다. 청기문 선수 최근 4경기에서 9.8 득점, 4.5 어시스트 굉장히 활약이 좋았거든요. 예. 그 기세를 이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만든 기회를 그대로 기세를 이어갑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46대 29입니다.
2쿼터 들어와서 김태원과 유정 선수의 3점 쇼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운드패스 벤슨 놓쳤고요. 삼성의 터치를 선언했습니다. 벤슨과 라틀리프 오늘 경기 내내 자주 부딪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작전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쿼터 2분 49초 남아있는데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팀은 원주팀입니다. 석점을 필두로 분위기를 제압해가면서 4연패 탈출에 시동을 서서히 걸고 있는 원주DB 프롬입니다. 자, 오늘 정순자 아나운서 또 하나의 리포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6위와 3경기 차 매경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한다는 삼성 선수들. 이 부상 선수는 많지만 그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 연관 3인방 이관희, 이동엽, 천기범 선수 덕분에 이상민 감독의 마음은 흐뭇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맏형인 이관희 선수 코트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고 하는데요. 힘든 일정으로 힘이 빠진 선수들에게 보양식을 썼다고 합니다. 그 보양식은 다름 아닌 오리백숙. 얼마나 선수들이 많이 먹던지요. 100만원어치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요. 다음 타자는 김태술 선수라며 형은 연봉이 많으니 소고기를 쏘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관희 선수. 동욱이 형은 무섭게 생겼지만 본인은 코트 위에 신사답지 않냐면서 이 코트 위에 교회 오빠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코트 위에 교회 오빠 이관희 선수의 활약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관희 선수가 그야말로 통장에 융단 폭격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백수 참 몸이 좋잖아요. 네. 작년부터 그 인터뷰실에 들어오면은 예. 이관희 선수가 선배들한테 맨날 그 밥 한번 사라고 수원 선수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자신이 쌌네요. 예. 자, 보양식 이후에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좀 주춤한데 삼성의 최근 11경기 석점슛 성공률을 보겠습니다. 팀 전체로 보면 41.8% 리그 1위를 동기간에 질주하고 있고 천기범 선수가 58.3%, 이관희 선수가 57.7%,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오늘은 맞대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예. 베이스라인 돌파 박지훈이 가볍게 뜹니다. 득점 성공. 그야말로 2쿼터 들어와서 물 흐르듯이 내외곽을 흔들고 있는 DB입니다. 오늘 전반전까지는 그 13연승을 달리던 원주 DB가 돌아왔습니다. 예. 커밍스 반겨. 반칙 사이트 두 개입니다. 두 자릿수 득점 DB만이 두 명을 낳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이 연패 기간 DB의 국내 선수 중에 두 자릿수 득점원은 없었는데요. 지금 유정 선수가 11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지훈도 좋고요. 예. 김태형도 좋고. 전반에 이미 5득점 올린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앞서 이 삼성 이상민 감독의 표정이었고요. 자, 이트로 다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키스 커밍스. 또 한 번의 낯익은 야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구 불발. 오늘 커밍스가 이 야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투 세 번째 시도였는데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야유는 더욱 커집니다. 2구 역시 돌아나왔습니다. 팬들의 응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DB 선수들이 공격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또 뜹니다.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병원. 가드가 또 이렇게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팀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박병호 선수가 코너에 공을 뿌리고 리바운드 가담을 잘했죠. 예. 벤슨 포스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태형 이번에 삼성이 따냅니다. 천기범 점패스 우중간 열렸습니다. 석점 불발.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김태형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커밍스의 반칙 노즈블 파울인데 이렇게 되면 또 자유투거든요. 김태웅 선수와의 투지가 또 한번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고요. 커밍스의 반칙 선언입니다. 팀 파울에 걸리는 서울 삼성 곧바로 자유투로 직결됩니다. 김태웅 선수가 고려대 시절에도 보면은 작은 신장이지만 빅맨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리바운드도 많이 따냈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FA로 DB에 합류를 했고 이제 올 시즌 윤호영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부터 출발했던 김태웅 선수인데요.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김태형 선수의 투지. 과연 팀 연패 탈출에 공을 세울 수 있을지. 2구 더 뱅크 마무리. 50득점을 돌파하는 DB입니다. 전반전에 돌파했던 것은 시즌 4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전반전 점수 관계로 넓히고 있는 DB. 커밍스. 지금도 가드들이 계속 밀려나오면서 공을 쉽게 잡지 못하거든요. 예. 크로스오브 돌파 한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커밍스. 결국 커밍스가 득점을 했지만 라틀리프는 공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것이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예. 이 한 장면만 놓고 보면 순수하게 개인 능력으로 득점은 일궈냈습니다만 답답함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버튼 한번 잡고 던집니다. 길었습니다. 벤슨. 벤슨의 팔이 깁니다. 김태형 속임 동작. 외곽을 봤습니다. 디온 버튼. 앞에는 마키스 커밍스. 석점 출발. 립스톡으로! 버튼도 석점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벤슨의 공격 리바운드가 3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큰 거죠. 서울 삼성은. 예.